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처음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에 나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제주 지역 당원들이 결집한 가운데 저마다 제주와의 인연과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을 설계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이공항 조속 착공, 신항만 건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으며 제주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열악한 우리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7년까지 전국 평균인 7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제주 도시가스 정압기와 배관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자신이 총리 시절 추진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짓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저는 당연히 다 되슬로 생각했더니 아직이 아니라 없어버렸어요. 시작한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제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현안 많죠. 당장 우리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관광청 만들어야죠. 아 그리고 제주도에 정이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앞서 제주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분명히 제가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제주도의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공언해 둡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